결혼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속이 상하네, 그지? 나이는 한살 먹어. 아직까지 결혼할 마음도 없네요, 보니까. 나 결혼한다고 요즘 선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차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에 차는 그래가지고 사람. 또 다음 주에도 선보기로 했거든요. 네. 올해 안에 결혼하겠냐? 언니, 혹시 있잖아, 따님 있잖아요. 결혼함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놓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사귀던 사람 없었어요? 있었는데? 사귀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 남자친구 이래 만나고 이래 하면은 어머니한테 그 얘기 다 해요, 따님이. 글쎄요, 남자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가 좀 있었는데, 서울에 있었을 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말 안 하니까.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니까 있었다고 해요. 그거는 몰라, 따님이 뭐 헤어져서 말을 안 했는지 그러죠. 몰라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결혼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고. 엄마한테 다말안 해서 그렇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네, 따님이 말은 결혼한다. 지금 선을 보러 다니긴 하는데요. 아직까지 자기한테 이렇게 차는 사람이 없어요. 눈이 높아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눈 높은데요. 키는 안 높은다던데. 망고 자기 마음 말이지. 제가 볼 때는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건, 자기한테, 내한테 맞는 조건 있잖아, 엄마. 많은 남자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네, 이렇게 선을 봐도 있잖아요. 뭐, 요번 주에 또 보러 간다 해도 있잖아요. 요번 주에도 가도 마음에 든다 소리 안 해요. 그래요? 네. 어떡하지? 눈안 높다 말이 그렇지. 아닌데, 눈 높은데. 그러니까, 어쩌노? 저는 올해 안에 결혼 못한다 소리 나와요. 오래 안 해요. 네. 나이가 짝짓, 그지? 애기 2세까지 생각하고 이러면은 지금도 빠른 건 아닌데 늦은 건데, 그죠? 근데 애기도 보이거든요. 애기도 있거든요. 결혼 안 하지는 않아요. 해요. 하는데 저는 올해는 결혼 못한다 이 소리 나와요. 보러 다녀도 몰라. 남자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처음 만나갖고 선보면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또 따님은 이렇게 돈 이렇게 그거를 한대 이래 하는데 있잖아. 첫 이거 그거 뭐지? 딱 처음 이래 들어오는 이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잘생긴 거 이런 것도 많이 따지는데 키는 생긴 것은 안 따진다고 그래요. 말은 그런데 아닌데 따져요. 제가 볼 때는 따지는데요, 언니, 엄마. 직장 생활은 오래 잘하셨어요? 직장은, 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탈 없는데? 별탈 없어요. 아, 네. 올해 진급이 안 돼가지고. 몇년 전부터 진급이 안 돼갖고 겁나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네. 또 진급이 안 되니까 실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올해 이제 해봐야 이제 2월 달이잖아요. 무슨 일 해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오래 다니셨는데? 11년 다녔어요. 올해, 잠시만요. 지금 2월 달이잖아요. 올해 안에 저는 된다고요. 11월 달. 진급 소리 나와요. 공무원이에요. 올해 지금 2월달, 3월달에 있고, 네. 또 7월달인가 8월달이나 또한번 있을 것도 같고, 네. 그래요. 근데 왜 11월 달 소리를 주지? 후반기 올 안에 있잖아요. 진급 소리 나와요. 아, 진급 소리 나와요? 부서를 옮긴다든지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있어요. 진급만 하면은 또한몇 년은 또 아무 걱정 없이 다니거든요. 몇 년은 아니고 따님 오래 다닐 건데. 아, 그래요? 네. 오래 다닐 것 같아요? 네. 그만둔다 소리 없는데요. 그래요? 네. 아이고, 근데 일단 신분만 가지고 그러니까 결혼만 그지? 그러니까 선 본다고. 아니, 선 언제부터 봤어요? 재작년부터 봤어요. 재작년. 그래도 그지? 올해 2년, 해수로 2년째네, 그지?
근데 없어, 아직까지. 아직 없어요? 요번 주에 나가도 없어요. 네. 엄마 혹시 있잖아. 따님 예. 사주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데 어디 뭐본적 있어요? 사주 올려놓고? 우리 딸이요? 네, 예, 엄마가. 한번 본 적은 있죠. 그 언제쯤 봤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보니까 42살 정도 돼야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때. 근데 40살인가 봤을 거예요, 한번. 40살쯤. 예. 근데 그때 왜 뭐지 늦어서 보신 거예요? 예. 그냥 그때 놔두지 그냥 차라리 사주일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안 봤으면은 더 나을 아, 뻔했어요. 응. 선을요? 아니 선 말고 그럼요. 엄마가 따님 사주 올려놓고 본게 예. 있어요. 어디 올려놓고 본 것이 아니고 그냥 어디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어때 무릎 저처럼 이렇게 어때 상담을 했어요 엄마가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가 그때 있잖아요 이 상담을 안한게 오히려 나았다고 아니야, 지금 스쳐 갔다 하면 계지를 데리고 갔죠. 그거는 알겠는데 엄마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있잖아요 조금 결혼관이 조금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로 40살을 보면서 42살이 간다고 했다면서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때 그냥 안 보고 놔뒀으면은 몰라도 지금 결혼관이 조금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결혼 못하고 45, 중반 저는 이렇게 나와요. 한 4, 5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 안 하진 않아요. 짝지도 있고 다 해요. 엄마가 회사 진급은 올해 되겠어요? 저는 올해 한다 소리 나오는데 아까 예. 그랬잖아요. 2월 달에 있고 3월 달에 있고 7월 달에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럼 3월 달에 있고, 7, 8월 달에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7, 8월 달 일하는데 저는 11월 달로 나와요. 아, 11월 달이요? 네. 11월 달에는 없는데, 공무원들 진급이. 그러니까 몰라. 왜이 말씀을 주는지 몰라도 일단 있다고 하니까 네. 7, 8월 달 얘기는 안 주시는데 11월 달로 주시기는 하거든요. 있다고는 해요.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부서로 옮겨가는 거. 그럼 이번 3월 달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그러니까 4월 달에 없어요? 후반기 가야 돼요. 자꾸만 11월 달 말씀 주시는데 11월 달왜 자꾸 11월 달을 하지? 11월 달. 하여튼 3월 달에는 없어요, 저는. 3월 달에 없어요? 그리고 엄마 있잖아요. 따님 사주 이렇게 보니까네. 따님 사주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엄마가 조금 너무 있잖아. 딸이 하나다 보니까 외동딸이다 보니까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 안 귀한 부모님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좀 따님도 그냥 엄마가 그냥 뭐라 그래야 되노 이렇게 안 오다 사도 돼요. 그냥 좀 이렇게 내버려 하나라도 내버려 둬도 있잖아. 뭐 잘못될까 노심초사 이래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오히려 그래요. 냅둬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따님한테는. 따님이 이렇게 보면은 여자긴 딸이라 해도 있잖아. 좀 남자기운 좀 대찬 이런 것도 많아요. 이제 보니까 지가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잖아. 오히려 엄마다 보니까 딸이고 이러니까 챙기려는 이런 게 없잖아. 있는데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딸한테는 더 낫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나이도 있는데 너무 있잖아. 오둘락 이렇게 오다 살라는 그게 없잖아 했어요. 이게 오히려 따님한테는 방해가 돼요, 엄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면 돼요. 이거 저 건강이나 하는 일은 괜찮은가요? 가게 하세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하시나고요. 무슨 가게예요?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엄마 보고는 그냥 가게라 이렇게 말씀. 가게. 오래 하셨네요,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는 아직까지 놓을 마음도 없고 계속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 특히 지병은 없으시죠? 큰 지병은 없어요.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허벅지 잘 아파요, 이렇게. 한 번씩이 아니고 자질구리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통증 같은 거 있어요? 통증. 그러니까 통증 이런 게 조금 관절에 대한 통증. 이런 거 말고는 딱히 뭐 어디가 안 좋고 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엄마 일을 갔다가 되게 늦게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한다 이런 그걸로 나오거든요. 네, 저도 그럴 계획이에요. 그러려면 먹고 살기가 힘든 게. 엄마 굉장히 그거한데 야무진데. 제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살거든요. 그리고 엄마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구만. 아, 모은 거 없어요. 남한테 손안 벌릴 정도면 되는 거지. 그래도 인디가 남한테 손 벌리다가, 그, 선생님, 네. 제가 지금 이 집, 이 가게 상가 건물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상가 건물, 예. 가게에서, 예. 2층 상가 건물. 네. 근데 제가 이 집을 꼭 사고 싶어요. 이 집을 살 운도 있나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그 명의가 엄마 앞으로 돼 있어요? 저 가게 계약서가요? 네. 예, 계약서는 제 앞으로 돼 있어요. 잠시만요. 엄마가 오래 일하려 하는 게 무서운. 잠시만요. 그 상가가 몇층 그거예요? 2층이에요. 2층? 2층은 주택이고 1층은 가게가 3개 있고. 가게 3개 있고. 네, 제가 지금 가게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방에서. 그거 엄마 산다 소리 나와요. 아, 그래요? 뭐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그래서 엄마가 일을 갖다 올해까지 하려는 갑다. 그래서 가게 살라고. 네, 그게 여기서 저 손님도 많이 단골을 잡고, 그래서 여기서 나이도 있고, 그게 여기서 그러고 엄마 일하거든. 미용은 원래 손기술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엄마가 손끝이 야물어요, 굉장히. 네네. 그러고 말주변도 좋고 엄마가 좀 네. 이래 사람들한테 비유를 잘 맞춘대야 되나? 네, 비율은 잘 맞춰요. 말주변은 없어도. 아니야, 엄마. 그게 안 그렇다고 해요. 엄마는 없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상대방이 이렇게 비유도 잘 맞추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거 고생한 만큼, 엄마 건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큰 그건 그래요? 아니래도, 이 집만 판다 그러면 내가 은행 돈을 다 끌어들여서라도 사고 싶어요. 사요, 엄마. 사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그래도 고생한 끝에 조금이라도 낙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고 또 엄마 있잖아. 조금 엄마 위해서 있잖아. 엄마한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노? 투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엄마 위해서 좀 챙겨 드시는 거 있잖아요. 좀잘 챙겨 드시라고 해요. 이제 그럴랍니다. 이제 그럴랍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도 빠르진 않거든. 늦다고 하거든. 엄마는 왜내 자신을 그렇게 안 돌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속상하다, 엄마. 그러면 안 돼, 엄마. 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엄마도 어르신들 계시고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제 어르신 아저씨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도 엄마 말 맞다나 엄마가 돈안 벌면 안 된다면서 그러면 엄마를 더 챙겨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있잖아요. 건강 생각해서 뭐그뭐 어디가 나쁘고 이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일하다 보니까네 좀 뇌를 위해서 있잖아요. 좀 영양제도 좀 드시라고 해요, 엄마. 이때까지 그런 거 없었죠? 그러니까 영양제 있잖아. 그거 해봐야 뭐 비싼 거 아니더라도 있잖아. 꾸준히 조금 챙겨 드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지. 그리고 저희 딸, 아저씨. 대주님은 왜 이렇게 애 같아요, 대주님은? 응? 나이는 있는데 있잖아. 애라고 해요. 철딱서니가 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어쩌겠노, 엄마. 어디 갖다 버리지도 못하잖아. 그래도 또 얘기 들어줄 때는 한 번씩 얘기 이래 잘 들어주네. 근데요, 저희 아저씨가 30년간 투병 생활을 했어요. 네. 안 봐요. 30년 넘게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날 우리 아저씨 좋다는 것만 해놔주지. 나는 못 먹고 살아왔죠, 이때까지. 거동하는데 불편한 건 없죠? 피투성이에요. 신장? 그러니까 거동하시는 데는 거동한 데는 지금은 이제 불편함이 없는데, 네. 투석을 너무 많이 하다 보고, 네. 몸이 아프고 암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막 그래놔서, 이제 걷는 것도 조금 좀 불편하고, 네. 힘이 없고, 이제 모든 기능이 좀 많이 약해져 있죠,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깜짝 놀래 그래요. 이렇게 투석하고 30년간 살았냐고.
계속 이번에 코로나도 걸려버리고. 코로나도 그러고 병을 달고 사시네. 그암 그거는 다 완치됐어요? 네. 완치됐다고.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투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투석을 해야죠. 일주일에 세 번. 그럼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옛날에는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장애 2급으로 판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괜찮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네네. 근데 대주님 엄마 이렇게 그거 해도 있잖아요. 명이 길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는 대주님은 대주님이고 어차피 맞잖아요. 평생 해야 되는 거고 이래 하니까네. 엄마부터 먼저 챙기라고 해요. 그리고 대주님이 또 이렇게 애같이 이렇게 해도 자기가 몸이 아파서 그렇구나. 근데 아니네. 몸 아픈 거 이걸 떠나서도 좀 애기 같은 성향이 많아요. 엄마한테 많이 기대고 의지하고 아픈 걸 떠나서도. 그러니까 가정도 이렇게 보면은 가정 대주가 돼야 되는데 엄마가 내 가정 기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자꾸만 엄마 보고 챙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주님 그거 말고는 따로 나쁘고 이런 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할때 거도 하는데 별 지금은 이제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는 조금 불편한 건 있어도 그래도 그닥 불편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고생한 만큼 맞잖아. 내 건물 내집 가져야 되고 하니까네. 일단 엄마가 살아야지만이 맞잖아요. 딸도 돌보고 내 대주도 돌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딸은 좀 놔두세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하고 잘할 거니까네. 엄마가 너무 있잖아. 과잉보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 먼저 챙기세요, 엄마.